삼성전자에 투자하면서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나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했더니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나요?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은 어떤가요? 필자가 삼성전자를 사라고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아서 매매 차익을 내자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자는 말이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부동산에 대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이었다. IMF 때나 금융위기 시절을 제외하고는 변함없이 안전하고 꾸준히 상승해온 게 부동산 가격이었다. 설령 가격이 하락한다 해도 최후의 수단으로 집에 들어가 살면 된다. 전세 임대를 하면 목돈이 생기기도 하고 월세를 놓으면 매달 따박따박 소득이 생기기도 한다. 이보다 더 좋은 투자 대상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흐름이 깨졌다. 부동산 규제는 날로 강화되었고 저성장과 인구 감소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한계에 다다랐음이 느껴진다. 다들 눈치를 보고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말이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행에 돈을 묻어두려고 보니 금리가 너무 낮다. 2021년 상반기 기준금리가 0.5%, 실제 지급되는 금리도 세금을 제하고 나면 1%를 넘기 어렵다. 은행에는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렇다고 주식 투자를 하려니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젊어서도 하기 두려운 주식 투자를 나이 들어서 하자니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꼴이다. 필자가 수많은 상담에서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며 찾아낸 대안이 바로 삼성전자 주식이다. 삼성전자는 가장 우량한 자산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다. 메모리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비메모리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반도체 회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경쟁은 당연한 것이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매년 수천 명씩 삼성전자에 입사한다. 현금 1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본과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보유한 회사다. 만약에 당신에게 1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자신의 자본과 능력으로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현금 100조 원과 최우수 인재들이 모인 삼성전자의 사업에 동참하는 게 좋을까? 답은 뻔하다. 고생해가면서 자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를 놔두고 굳이 내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얼마 되지도 않는 자본으로 시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경쟁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삼성전자에 일정 기간 투자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분명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 큰 변동이 없다. 호재가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악재가 있다고 해서 폭락하지도 않는다. 투자자 입장에서 매일 주가 변동해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더더욱 장기로 투자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전체 주식시장의 20에서 25%를 차지한다. 2등인 회사의 비중이 5% 이내인 것을 감안하면 1등과 2등의 차이가 천지차이다. 게임이 되지 않는다. 한 종목의 편중이 심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삼성전자의 흥망성쇠와 그 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단지 주식시장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이 붕괴되고 고용시장이 붕괴되면 내수시장도 붕괴되고 내수시장이 붕괴되면 부동산 시장도 붕괴된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망하면 삼성전자에 투자한 사람이나 그러지 않은 사람이나 어차피 다 망한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다. 다 같이 망한다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 무슨 소리냐고? 삼성전자 주식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다. 삼성전자는 수익성이 가장 좋은 자산이다.
삼성전자에 투자하면서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나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배당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분기마다 배당을 한다. 배당률은 매년 달라지지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이 없는 한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배당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주주에 대한 배당 요구가 점점 더 강화될 것이므로 배당 성향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은행에 묻어둘 이유가 없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도 좋고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배당을 받아서 좋다. 오르면 더 좋고 오르지 않아도 월세를 받으면 되는 부동산처럼 말이다. 매매 차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닌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자. 내가 거주할 목적으로 내 집을 사듯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수하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1등 회사의 주주가 되면 내 자산은 더더욱 안전해지고 견고해진다. 물론 시간이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익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공매도 재개로 인하여 불안감이 있는데요. 시총 1위인 삼성전자 기업은 공매도가 재개되어도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고수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이영주 저자님의 부의 진리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